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와 이거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알고리즘 이거 처음 타고 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정을 하고 있죠. 이게 초록뱀이 무너지니까 흩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초록뱀에게 세력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세력 카르텔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점차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A님, 언터처블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회원이 되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공유해드립니다. 뭐 엊그제 드린 종목이 지금 벌써 7% 수익이라서 이렇게 보이시죠? 7% 수익이라고 회원 게시판 가입해주신 분이 적어주셨어요. 많은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초록뱀 미디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5,400원에서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올라갈 수가 없다. 이탈해라, 이탈해라, 이탈해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병합을 했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거는 크게 의미도 없고 단기 순손익이 이미 505억이 마이너스면은 말 다한 거죠. 그리고 뭐 유보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엉망으로 가고 있었던 회사였다. 과거에 보시면 2014년도까지 돌아가 볼게요. 그럼 캠시스랑 SU홀딩스라는 이런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NSN이라는 회사가 SU홀딩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도이치 모터스와 함께 김건희 여사 그 일로 이름이 많이 오르는 회사죠. NSN 최근에는 로봇3를 인해 가지고 그 셀피 글로벌을 갖다가 하이드로리튬에 꼽아주는 데 일조를 했었던 그 회사. NSN 최대 주주 JK 파트너 1호 손바뀜이 눈길을 끈다라고 되어 있고 GW 바이텍 회수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도 내부에서 지금 하나 틀어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SU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을 한 거겠죠. 조금 더 보면 IOK 컴퍼니가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 15년도부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SNJ드 여기가 좀 눈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SNJ드가 페가수스 프라이빗 그 다음에 클러브 투자 자문과 함께 이렇게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곳에 갖다 인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솔루션 기사 내용을 찾아봐도 잘안 나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서영률 회장이라는 부분에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을 두고 보면은 저는 다 알고 있죠. 왜냐면 과거부터 다 알고 있으니까 페가수스 1호 조합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2015년 6월 12일 날 신규 되었고 아까 보셨던 서영률에 관심을 둬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 있느냐? 원래 네이버에 이렇게 사명을 쳐보면은 바뀐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기사 자체도 좀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추적을 할수 있는 사람만 아는 거겠죠. 저는 1년 이상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이 과거에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법인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진양권 회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세력지도에 HLB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 겁니다. 자, 보세요. HLB 생명과학이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죠? 삼립의 2인, 페가수스 1호 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HLB도 하나하나 파보면은 전체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우회 상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는 없다. 제약 관련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HLB 제약, HLB 생명과학조차도 내부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이랑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고 외주를 줘서 부광약품이나 뭐 항사제약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뻥카가 조금 많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투자는 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DMG라고 해서 홍콩 그룹, 뭐 IOK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 자본이 약간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하고, 그죠? IOK 자체가 중국 자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요것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홍콩이 어쨌든 중국 쪽의 라인이었으니까. 특정인에 대한 사채 발행 내역을 계속 지켜보면, SH홀딩스, 요거, 뒤에 보시면은 초록뱀 컴퍼니로 변경이 되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죠? 그 다음 파티게임즈, 상장피지 당했죠? 모닥게임즈로 해서. 그런데 이 상장피지 당한 사람들이 플래스크와 그 다음에 뭐 삼성제약 요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삼성제약이랑 여러 가지 애들이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넥스턴 바이오 요런 쪽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내용 나오면 추적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YJM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YJM 게임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자재분이랑 이렇게 딱 나와 있고 SH홀딩스 올해 투자 수익만 140억. 순자산이 시총에 육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 원영식 요 홀딩스 회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투자회사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상장회사 중에 투자회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리더스 기술 투자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뭐 이때부터 분명히 뭐 느낌이 왔을 겁니다. 철옥배 미디어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서진이랑 이승기랑 그 다음에 권진영 이런 식으로 해서 후크 엔터테인먼트 있는 사람들이 전환가인 15,560원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 보면은 뭐 답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은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환 사채를 갖다가 다시 이자원 받고 돌려받겠죠. 라비나 투자조합이 무려 300억이나 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법선이긴 하고 불법선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데 하나에 협조를 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철옥뱅 컴퍼니 349원 엉망이죠. 동전주, 동전주의 동전주다 이렇게 있는데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그거 이상 상회를 하면서 완전히 작살이 난 상황. 지분 투자에 대해서 이게 손실을 갖다 반영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철옥뱅 컴퍼니 과거에 보시면은 오리아나 투자조합이라는 곳에서 장애 매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두 가지 회사 역시도 장난이 아닌 회사죠, 그죠? ESA라는 곳을 먼저 봤더니 세영 DNC라는 곳이고. 서명을 변경한 것이 세용디에이신데 요거 상장 폐지 이미 당했어요. 작년에 한번 당했다. 그 다음에 ESV 커머스 마이너 제가 최근에 영상 계속 올려드린 그 회사잖아요. 그죠? 더코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회사 고정 라인도 초록뱀 컴퍼니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미디어 컴퍼니 그 다음에 뭐 하나 남아있는 ENM 여기에서 들어와 있던 세력의 주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의 중심점이 원영식 회장이었다. 근데 원영식 회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흩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 뭐, 전국구 파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었던 이제 대장이 있었는데, 대장이 들어가니까 뭐, 칠성파, 양은이파, 다 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옥뱅 컴퍼니, 더앤 투자조합이라는 곳이 2011년, 21년 11월 14일에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도 쭉 아래서 보면 특별 관계자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스카이 ENM 같은 경우에는 철옥뱀 ENM이니까 뭐, 상관없고, 멀토 최근에 나왔었죠. 더 ENM에서. 그다음 밸류에드 파트너스, 이거는 뭐, 강수진이라고. 원영식 분의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이 하는 거. 여기 보면은 더메디팜, 쿠엘조합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면 얘들은 전부 다 이탈을 했어요. 비중을 갖다 줄이고 투자조합을 해산시키고 시장에 팔고 있겠죠. 그러면은 향후에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떨어지는 게. 물론 뭐 주가의 투기성 자기에 붙어서 반등은 있긴 하겠지만 결론은 뭐 미디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초록뱀 ENM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과거 2017년에 소니드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휴센텍과 초록뱀 ENM이 하이드로 리튬을 통해가지고 뭔가 아름답게 하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휴센텍이 그 횡령배임이 드러나면서부터 급하게 바꿨던 게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그죠? 그래서 초록뱀 ENM이 있었던 그 초록뱀 ENM의 본사 건물이 어느 순간 리튬 플러스라고 여기에 뭐 사명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고, 그죠? 같은 공간 안에 여기 리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휴센텍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금산면 부추군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 공장은 여기서 지금 탄산 리튬을 갖다가 뭐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뭐 과거에 있었던 각 회사마다의 세력 흐름을 갖다가 모이게 된 경위를 갖다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니까요 지금은. 자, 여기 보시면 EN 인베스트먼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 EN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는 회사들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소니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 K라인 홀딩스 익숙한 이름입니다. 2018년도 들어왔는데 K라인 홀딩스의 원래 이름은 QM 파트너스입니다. QM 파트너스. QM 파트너스라는 곳이 리캠에 이렇게 보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보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K라인이 어디에 나왔느냐? 자, 다이나믹 디자인에서 K라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도 갑자기 무슨 뭐, 그, 하이드로 리튬이랑 엮여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지금 뭐, 니켈 광산 가니 많이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 디자인에 K라인 홀딩스가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제이컴 홀딩스도 2019년도에 리캠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환사채 취득을 했죠. 요 제이컴 홀딩스는 그 김경준의 배우자이신 이제 권경희 분이 하이드로 리튬의 이사, 리튬 플러스 이런 곳에 이사로 들어가면서 같이 진행이 된 곳이다. 근데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최근에? 뭐 윈텍이나 여러가지에서 나왔다라고 조금 한 다섯 개 정도 앞에 있는 영상 보시면 다 나오고 있죠. 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와 이거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알고리즘 이거 처음 타고 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파란 색깔이 거래정지된 것들이거든요. 거래정지된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약간 간추려 보겠습니다. 간추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개의 굵은 초록뱀 라인이 있는데 IOK는 당연히 여기 상단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쌍방울과 요 광림 라인 요쪽에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IOK와 초록뱀은 한 통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회장이 위태하죠. 그리고 여기는 구속 당했고, 당연히 NSN 여기 보시면 요렇게 SNJ드와 함께 들어오면서 HF 생명과학이 엮이는 거, 요거 따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ESV, 뭐 커스머 마이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멀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 더이앤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니드 K라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딱 떨어져 나가면서 하이드로리튬이랑 지금 테라사이언스랑 완전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 보면은 멀토 여기 보이죠, 멀토. 더이앤임에게 이런 식으로 했고, 인콘에게도 BW 빌려줬고, 뭐 나머지 여기 있는 베셀에 대해서도 최대 중국 주주로 등극을 했다가 최근에 베셀을 갖다 더이앤임이 팔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KH그룹도 여기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그룹들이 회장, 3대 회장 있죠. KH, 초록, 그 다음에 쌍방울. 여기서 지금 셋 다 날아갔으니까 나머지 잔잔바리들은 S맥 5성 첨단 소진, 뭐 요런 쪽이 조금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리튬도 말씀드렸죠? 이거 뭐 지도 장난 아니죠, 그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과거 영상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이 갈라선 이유가, 아까도 보셨듯이 초록뱀 라인에서도 이미 세 갈래가 있기 때문에 초록뱀 라인에 있는 그 카르텔들이 흩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다시금 한번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셀피 글로벌,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NSN. NSN이 어디에 있었나요? 초록뱀 미디어에 있었죠. 미디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IS 이커머스와 국보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실패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랑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초록뱀 ENM 라인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 어반리튬, ATC 세미콘 이런 쪽은 김경준 쪽에서 설계를 했다가 이미 다 이탈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다타클럽에서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우리는 미리 좀 정리를 하긴 했었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단타클럽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지 않을게요. 매수 수익반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매수 수익반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조금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타사처럼 막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은 하지 않고 미리 샀다가 급등이 나왔을 때 파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가디언즈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작은 돈으로 좀 배우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에 10만원 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주매도를 이용해가지고 매도 포지션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에 대해서 그거 수익을 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 요것도 선착순 1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함께 합쳐서 진행하시면 15만원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매수 수익반은 매수 수익, 매도 수익반은 매도 수익, 매수 매도 수익반은 매수 매도 수익반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초록뱀 미디어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 거래정지는 당했고, 과거에 제가 액면병합을 통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동전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꾸준히 하락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멈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시기가 요쯤이에요. 요쯤인데 여기서 이미 손절을 한번 했다고 하면은 속은 쓰렸겠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차익은 챙길 수가 있었다. 주당 15,000원의 차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지금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여기서부터도 마이너스 75% 정도가 빠진 상황에서 거래정지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하시고 속이 쓰리실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내려갔을 때 비중을 갖다 늘려가지고 물타기 하셨던 분들, 반등 나갈 때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정지당했다. 자, 초록뱀 또 그리고 ENM, 초록뱀 ENM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시기에 이렇게 탄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것도 급등을 한 거예요. 급등을 한 거 얼마냐면은 2250원에서 4,000원대까지 했으니까요. 4,500원대까지 갔으면 적어도 두 배 이상 간 거죠. 100%를 갔는데 뒤로 돌려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 뒤에서부터 이렇게 주가 조정을 엄청나게 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2015년도부터죠. 2015년도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차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들이 오롯이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거래정지를 한번 당한 적이 있고, 초록뱀,
컴퍼니. 아까 투자 수익률 뭐 어마어마하다고 자랑을 했었던 그런 회사.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의미가 없는 게, 이런 회사는 제조업 회사면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어디 감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는 2007년도부터 봐서 그렇고, 2014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8,000원대부터 346원까지 갔다. 의미 없겠죠, 의미 없겠죠. 그죠? 차라리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진짜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폭이 주가가 회사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정상적인 회사의 패턴이 아니에요. 특히나 매출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은 접근하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망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1억이 들어갔어. 1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1억이 있었는데 이런 급등주로 인해가지고 한번 잘못 들어가가지고, 평소엔 그러지 않다가 한번 잘못해서 한 3천을 날렸어요. 3천을 날렸으면 7천만이 남았잖아요. 7천이 남았는데 이 3천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타에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 망하는 거라니까요. 원래는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단타에 들어가면 안 되고, 1억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뭐 5년의 기간이 모였다고 칩시다. 근로소득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은 주식으로 해서 이 3천만을 회복하려면 비슷한 5년을 잡아야 돼요. 5년을 잡아야 돼.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단 5달 만에, 5일 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레버리지 엄청나게 높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5달 만에 3천만 원벌수 있는 사람 여기서 몇 명이나 되세요, 직장인 중에? 없죠. 없으면은 이거를 할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합리적이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 역시도 7천으로 3천을 갖다가 만드는 거는 50%를 갖다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을. 이거를 단기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운이 따라주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지만 저 같은 전문가도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이용료를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을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거 여러 번 차례 돌려가면서 투자 시드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회복도 못해요. 제가 1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7천만 원에서 저를 연락을 주셔가지고 1억 만드는 거는 오히려 쉽죠. 근데 3천 남았어요. 아니면 2천 남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한두 분이 아니셔서 그래요. 왜냐면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욕심이 조금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 거고, 특히나 그 준비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업을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 전업처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간곡하게 빌겠습니다. 가족 사진 보시고 절대 안 되고요. 제가 해봐서 아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꼭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말에는 항상 뭐 교육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교육 영상이랑 그런 부분들 챙겨 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과거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